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제가 창고에 쌓아뒀던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중학교 때 쓴 낙서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기 시작해서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할 때까지 쭉 기록했던 수첩들을 마주하게 됐는데 처분하기 전에 하나하나 들춰보다 보니 옛일들이 또렷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거 참 신기해요. 몇 주 동안 옛 물건들을 들춰보고 정리하고 사진도 찍고 처분하는 그런 이별식을 하다 보니 제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일들을 하나하나 반추하다 보니 기분 좋은 일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묻어있던 아픈 기억도 되살아나 부정적인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 이러다가 우울증이 재발하겠다는 위기감까지 들어서 수첩 들춰보는 일을 멈추고 그냥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픈 기억과 후회로 가득 찬 과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학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핥힌 상처, 사랑, 취업, 결혼, 임신과 육아, 배우자의 배신, 퇴직, 건강 이상 등을 거치면서 상처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 교복 입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도, 때를 가리지 않고 과거의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밤잠을 설치게 하고 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 기운 없이 그냥 사지가 축 처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책감으로 자신이 아주 미워 죽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만큼 엉망진창이고 점점 시들어 폐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후회,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과거의 상처와 기억 그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질환이 괴로운 것이 뭐냐면 자꾸 과거의 일이 생각나고 자책하게 되고 에너지가 방전돼서 잠을 자고 싶은데 또 눈 감으면 떠오르고 설사 또 잠이 들었다 해도 꿈에서 나타나고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귀신이 붙어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늘상 아픈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꼭 따라다녀요.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상이란 몸에 입은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큰 충격을 입었던 경험을 말합니다. 외상의 종류도 다양해서 뭐 크게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을 갖게 되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그 공포심과 함께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기 때문에 아주 당사자를 몹시 힘들게 만듭니다. 더구나 사건이 일어나고 몇십 년이 흘렀음에도 그냥 여지까지 멀쩡히 살다가 느닷없이 이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지난 일이라고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외상이라는 게 꼭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처럼 무엇이 터지고 폭발하고 불타고 부서지는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로도 이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천재지변과 맞먹는 크기의 충격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꼭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그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했으니 천재지변과 맞먹는 크기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평생을 고통으로 사는 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전에야 그냥 아유 그냥 그게 한이 맺혔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의학적으로 엄밀히 보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게 분명하다는 합리적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울렁거리게 하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니었는지 한번 다 같이 자가진단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짧은 질문이 다섯 개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는 문항을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냥 꼽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공하는 질문이니까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두렵고 끔찍하고 힘들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런 증상이 있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그 사건에 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떠오른다. 두 번째 질문.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질문.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란다. 네 번째 질문. 다른 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그 사건 자체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없거나 하나 정도면 뭐 정상축에 들어갑니다. 두 개가 있다면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인데 불편감이 커서 일상생활하는데 요즘 어렵다 느끼신다면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세 개 이상 되면 이건 말할 것 없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얼른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서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거 놔두지 마세요. 우울증과 관련된 질문들은 좀 더 복잡해서 이 영상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삼성서울병원 우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자가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픈데 혼자 끙끙거리다가는 정말이지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픈 과거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의사가 권하는 것은 권하는 대로 하고 또 자신은 자신대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과거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마음이 병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자책이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증오를 불러오는 자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 인생이 귀하디 귀한 것임을 바로 알고 계속 되뇌어줘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에게 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다독여주고 다음부터 잘하자고 파이팅을 외쳐줘야 합니다. 아픈 과거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두 번째, 과거와 과감히 단절해라.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과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과거를 마치 지금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덫이 걸려 지금까지도 아파하고 오늘 24시간을 고통으로 꽉꽉 채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신분 세탁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행사를 하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 내 인생은 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픈 과거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상처를 휘젓는 사람을 멀리하라. 신분세탁한 사람처럼 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서는 꼭 과거일을 들추고 입에 올리면서 상처를 덧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합니다. 아유 못됐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픈 과거의 덫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네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아픈 과거는 지금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야 털끝만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오늘 이렇게 산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작은 변화의 계기라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픈 과거 때문에 시들시들 병들어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큰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해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솜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